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다는 말, 그리고 여기 심령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뭐 부하고 가난하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심령이 가난하다. 물질이 많은 사람도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도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보면은 복이 있다. 이것도 현실이죠.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과거에 복이 있었다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앞으로 천국에 뭐 천국에서 산다 그 얘기도 아니죠. 천국 지금이 천국이 지금 저희 것이며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난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은 거죠. 없는 게 많은 거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심령에 없는 게 많지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3절이 그 말씀인데, 5장 8절 말씀해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 이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섞이지 않는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다른 것이 차 있으면 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은 내가 근고하려니와. 근고한다는 말씀은 돌아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책임지신다 말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생각할 때에 바울서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울 사도를 오늘 여기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여기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비워진 게 뭡니까? 가난한 상태죠. 비워진 거. 예. 근데 이 영어로는 mak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그런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만큼 가난한 분도 안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회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은혜의 해, 주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 시대라 그러죠. 예, 그 여기 은혜의 해, 이 말씀은 언약 시대를 말씀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사이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냥 비운 상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으로 꽉 차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있는, 하나님으로 꽉 차있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음에 힘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뭡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 겸손과 온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상태겠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은, 같은 그 빌립보서 2장인데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 뭐 원하는 것이 있죠. 없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소원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말씀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믿음은 현재 다 보이는 게 아니죠. 안 보이는 것일지라도,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 그 소원이 이제 믿음이 있을 때, 아, 그 소원은 하나님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나, 실상은 뭡니까? 헛된 게 아니란 말이죠. 허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은 3장 13절 말씀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전에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 비운 거죠. 그 전까지 있던 모든 것, 뒤에 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오직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신다 말이야. 이런 마음이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그게 그 이전하고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죠. 그 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려고 다 잃어버렸죠. 다 비운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여기 예수님 그 영에 비웠다는 말씀이 make himself nothing. 바울 사도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뭡니까? 천국이죠. 뭐, 그것이.
그것이 먼 장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실적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라. 그 얘기죠. 그 어려운 고난 속에 바울 사도의 그런 고난 속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된 것 같이 우리 미말해 주셨다. 미말은 뭡니까? 제일 끝이란 말입니다. 인생이 많은데 그것을 줄로 쭉 세우면 제일 꼴찌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비우시고 지금 대단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자신을 생각할 때 미말에 뒀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난하셔가지고 시장하시다 그런 표현을 쓰셨죠. 예수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하시다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 사도 보면은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예수님이 머리 쓸 곳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 이제 그 이런 상태를 실제로 내가 갖고 있다 없다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도 같은 내용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pure, 순수하다는, 순결하다, 순수하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을 얘기했는데 그 대신에 뭐를 채워줬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질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 지금 간절히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면 뭐를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우리의 장막 중에 우리 뭡니까? 우리 육체죠. 우리 육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데 이 장막 집이 언제는 무너지겠죠. 그런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아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인데 이 처소를 내가 항상 들이고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육의 몸 우리 육의 몸이죠.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힘들게 모든 거 하는 거 이건 육체를 심는 거 육체를 통해 육체를 가지고 수고하고 고생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왜냐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 그런데 이제 같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 말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은 몸은 뭡니까? 이 위에 말하는 것 우리의 장막집이죠. 우리 육체 낮은 몸 언젠가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육체 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근데 이제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면 지금 여기 우리가 부자라야 그렇게 된다. 그럼 참 어렵죠. 부자인 사람 어렵죠. 뭐 가진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진짜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물론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만 올 수 있다 그러면 못 가는 사람 많죠. 그런데 예수님 가난한 자 아무것도 안 가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계시나. 아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절수들이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같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도 보면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지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항상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걸 자꾸 제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염려 걱정 근심을 아직도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가정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리고 내가 어떻게 먹고 하고 이런 염려 근심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클 동안에는 부모들이 다 해줬으니까 하나가지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무슨 벌어보기나 했나 뭐 했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 이제 나이가 차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앞으로 뭐 살아갈 것인가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연유근심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주님 기도 받으신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 근심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뭐 금식할 때는 했지만은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단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공급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그에게 나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물합니다. 상주시는 이심을 상주시는 것.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여기도 보면 두려워 말라 그러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것을 확실히 믿어주면 이 땅에서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 그게 어딨어요?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딨습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갖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운동 시합에 나가면 이제 나가면 뭐 금메달 따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은메달도 따기도 하고 동메달도 따기도 하고
암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금메달 땄을 때는 동메달 못 딴 거, 뭐 은메달 못 딴 거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렇습니까? 금메달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세상에 조금 못 자라는 거 없는 거 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내 지극히 큰 상급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소유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죠. 그렇죠. 네.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 자기 절제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하나님 만약에 절제하시는 게 없었으면 우리 그냥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죠. 하나님이 절제하시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 주신 것은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함.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 4장 16절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보좌는 다스리는 자리죠. 왕자. 그런데 뭡니까? 은혜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떤 지금 시궁창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서 긍휼 하심을 구하고 돕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니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 약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능력 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족한 줄 알면 감사해야 되겠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친히 감당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데는 복이 있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는데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데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데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져왔는가 하면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가득 차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것은 다 비운 상태입니다. 뭐로 가득 차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가득하다 그랬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내버려,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 하면은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 다음에 꽉 차지는 것이 이런 것이 꽉 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가득 차면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꽉 가득 차시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17절 27절에 부자 청년 비유가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다 본문 말씀 찾아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17절 27절만 부자 청년 비유인데 중요한 내용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만 근심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뭐 다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막 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봉헌하지 않고 지내왔다 해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하더라도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쫓아라. 그 다음에 한 부자의 비유. 소출이 풍성하고 뭐 그러니까는 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놀자 뭐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해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우리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요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탕자 비유 잘 아시죠? 그 탕자 비유 다 아시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 비유. 여기 다른 거는 보면 부자 부자 나와도 이름 안 나왔죠. 근데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이 나왔어요. 이 나사로는 가난한다고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거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비유. 근데 이제 둘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이 나사로도 죽고 했는데 결국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었는데 저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기억하라.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남보다 더 고생 많이 하고 했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지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서니까 솔로몬 왕을 말씀하는 거죠. 이 솔로몬 왕이 지혜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겠다 할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고 저도 생각할 때 솔로몬을 하나님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런데 솔로몬 왕을 대표로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시고 뭐 모든 거 다 줬었어요. 이후에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무엇을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해보고 싶어도 다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 후에 먼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우리가 뭐 뭐라고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은 그 해봐야 별거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 너 해봐도 무익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걸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네. 그러면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뭡니까? 솔로몬이 모든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난 뒤에 결국을 다 뭐 결국이 뭡니까? 헛되다는 거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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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헛된 거니까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죄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너무 마음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게 다 헛된 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때부터 지금 천국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누르며 살아간다는 얘기. 그래서 하박국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만 말씀 보고 마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여기 보면 없어요.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는 그 당시의 삶으로는 이거 없으면 절단 나는 겁니다. 그러죠. 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이거죠. 우리가 아무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계시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이 진짜 심령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죠?